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는 한해 20개가 넘는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그 어떤 축제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성과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울산시가 난립한 지역축제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열린 장미축제는 무더위에도 하루 평균 3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꽃 구경뿐 아니라 십리대숲과 풍성한 공연이 어우러진 태화강 봄꽃대향연 역시 궂은 날씨에도 나흘 동안 30만 명이 운집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에서는 벚꽃축제 등한해 25개의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2년째 단한 개의 축제도 41개의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는 축제라고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축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독특성, 우리 울산만이 갖고 있는 축제 문화가 형성됐을 때 그게 진정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축제에만 한해 13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자 울산시가 지역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말까지 축제의 예산 적정성 등을 꼼꼼히 분석한 뒤 외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는 축제 육성위원회를 통해 비슷한 축제는 통합하고 대표 축제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9개, 구군에서 한 1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성격이 유사하고 분산되어 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시에서 대표 축제를 발굴하고 또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대표 축제 3개를 선정해 중앙부처에 문화관광축제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구군 축제의 경우 지자체의 고유 영역인 만큼 울산시가 얼마나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